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 회장입니다. 또 천 회장이 또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할까 합니다. 지금 퇴근 무렵일 거예요. 퇴근 시간에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하는 우리 언니분들 그냥 흥미롭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귀로 듣고 머릿속에서 잠깐 생각했다가 그렇게 잊혀줘도 되니까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불금인데 오늘 비 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날이 좀 약간 흐려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금요일이 조금 설레이지만은 이제는 좀 뭔가 시간 제한 풀렸죠.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리라 믿습니다. 산불 있는 지역에 그냥 거기도 비가 왔으면 좋겠네요. 막 장마가처럼 막 장대비가 좀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왕창 쏟아져가지고 산불이 빨리 전 진화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국민연금, 국민연금 아주 흥미로운 기관이죠. 아주 흥미로운 기관이다. 왜 그러냐? 이제 삼성전자 이번에 이사 선임에 무더기 반대표를 결정한다. 무더기 반대표. 무더기 반대표를 결정을 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한번 볼게요. 일단은 국민연금이 이제 삼성전자 이사 선임에 무더기로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업 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의 침해 이력이 있다.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반대, 리젝트인가? 반대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일 국민연금 그 기금운용본부의 그 주주권 행사 내역 공시에 따르니까 국민연금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 김한조 하나금융공약재단 그 이사장하고 경계현 DS 부문장, 그 박학규 DX 부문 경영지원 실장의 이사 선임에는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합니다. 보니까 이름이 누구야? 김한조, 경계현, 박학규 이 세 명이네요. 국민연금은 그 김한조 이사장에 대해서는 당의 회사 또는 계열 회사의 그 재직 시에 명백한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그 침해 행위에 대해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서 해당한다. 소홀히 했다. 뭐 그래가지고 반대 이유를 밝히고 경계현 DS 부문장은 하고 박학규 DX 부분 그 경영지원 실장에 대해서는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해서 반대한다고 이렇게 밝힙니다. 국민연금은 그 이와 함께 김한조 이사장하고 김종훈 키스위 모바일 회장의 감시위원회 그 위원 선임에도 반대를 결정해요. 반대를 결정한다. 이들 역시 당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 그 재직 시에 명백한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그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 해당한답니다.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무더기로 그냥 반대표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와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그럽니다. 뭐 일정 부분 찬성하는 것도 있고 일정 부분 또 반대하는 것도 있네요. 전부 다 반대는 아니고 반대표 던진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하여튼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조금 저도 의아했어요. 오히려 찬성할 줄 알았는데 근데 저는 뭐 찬성하기 전에 국민연금의 그 기금운용본부를 좀 상당히 좀 짜증스럽게 봅니다.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역행하는 것 같아. 우리 국내 그 코스피의 우량주들을 좀 많이 사서 좀 살려놓을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짓 매도나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 거나 하고 있고 뭐 다른 나라 뭐 미국 주식 투자는 좋지만은 일단 국내 기업의 우량주들을 키워가지고 같이 뭔가 동행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모습으로 같이 가야지 않나요? 같이 국내 기업도 키워주고 주가도 높여주고 시총도 키워주고 그런 거 아닌가? 미국은 그래요. 미국의 연기금들도 자기 자국의 그 기업들의 이제 주식을 사잖아요.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어. 계속 팔아. 팔고 엉뚱한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가지고 지금 뻘짓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간혹 듭니다. 뭐 미국 주식 좋긴 좋지만은 그것도 뭐 종목마다 다르니까 다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우량한 종목들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연기금에서 많이 매수를 해줘야 돼요. 최소한 내가 볼 때는 한 15%에서 한 20%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 든든하게 갖고 있으면서 키워줘야지. 키워줘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는 행상머리들 보면은 계속 팔고 있어서 삼성을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개미들 연맥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저는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 상당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요.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궁금해하고 조심스럽게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측해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주총회 조만간 이제 다가와요. 이제 16일이라고 하니까 지금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가능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반대하실 분들은 화끈하게 반대하고 뭐 찬성할 분들 찬성하는데 저도 반대표를 던지겠습니다. 이 하는 행상머리도 보니까 안 되겠어. 좀 뭔가 좀 샤프하고 주주 친화적이고 열심히 뭔가 개선적이면서 희망지향적인 미래지향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약간 부족해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저도 솔직히 많이 기대를 했는데 아직 제가 못해서 그 사람을 막 그렇게 포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실망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좀 제대로 액션을 지금 취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언론 플레이라도 좀 잘해가지고 삼성을 좀 띄워주던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술탄 듯 순에 물탄 듯도 아니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이재용 많이 좀 이렇게 깔 때 까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잘하는 차원에서 저는 인간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총수로서 더욱더 분발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총수로서 더 열심히 해라. 삼성 살려라.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더 잘해야 한다. 그런 겁니다. 일단 삼성전자 물려받았으면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피나는 노력으로.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지금 이겨야 할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TSMC도 제껴야지, 인텔도 후려치야지, 거기다 애플도 있게야지, 할 게 많다. 엔비디아도 꺾어봐야지, 퀄컴도 한번 이겨봐야지. 지금 5G 쪽도 그렇지, AI 쪽도 그렇지, 많아요 지금. 이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 전방위적인 사업을 잘 엮어서 이렇게 뭔가 믹스시키면은 엄청난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단 말이야. 큰 시너지 효과, 이게 또 삼성의 장점이에요.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장점이기도 하다. 이런 삼성전자를 갖고 싶어 가지고 저기 공산당 나라, 응? 공산당이 주도하는 그런 국가들, 중국 뭐 러시아 베트남 이런 데들 얼마나 지금 삼성 하나 갖고 싶어 합니까? 어서 오라잖아. 삼성 사랑해요. 삼성 미국 바이든도 봐봐. 응? 러브콜 계속 보내잖아. 존재감 있는 회사, 끝내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찬밥으로 이렇게 대우하느냐는 거죠. 응? 우리 정치인들 좀 정신 좀 차리고 삼성전자 많이 도와줘서 좀 키워봅시다. 키워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그런 대기업 한 세 개만 있어봐. 우리나라 먹고 사는데 아주 지장 없을 거예요. 응? 뭐 이렇게 좀 지역별로 딱 분배를 해놓으면은 삼성에 따른 또 협력업체 뭐 해가지고 쭉 퍼져나가보세요. 어차피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럼 우리나라 진짜 초강력, 응? 진짜 말 그대로 큰 기업, 큰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진짜 파워 있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돈 잘 벌면 최고지 뭐. 그 나라 국력 아니겠어요? 아무나 못 건드린다고. 앞으로 제2, 제3의 삼성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 우리 아이들한테도 더 좋은 일자리, 그 직업, 직장 이런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대대손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삼성전자 잘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보니까 이사들 또 잘하면 물갈이 되겠는데요. 보니까 하여튼 국민연금 관련된 소식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봬요.